부산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 있죠. 바로 돼지국밥입니다, 여러분. 돼지국밥 맛집, 여기 또 수영이 있다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 이름이 엄용백 돼지국밥이네요. 여기는 제가 주변에 지나가면서 항상 뭔가 인테리어도 예쁘고 근데 돼지국밥집이야. 어떤 저런 예쁜 돼지국밥집이 있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번 들어가서 제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여기서는 부산식 돼지국밥, 밀양식 돼지국밥 이렇게 시킬 수 있었는데 저는 좀 뽀얗고 진한 국물 맛을 좋아해서 밀양식 돼지국밥을 시켰습니다. 국물 맛이 사골국물 맛과 비슷하더라고요. 부산식은 고기를 우려낸 거고 밀양식은 뼈를 우려낸 거라서 맛은 좀 다를 수 있고 그만큼 또 풍미도 다를 수는 있는데 어쨌든 둘 다 맛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극상이라고 해서 고기의 다섯 종류를 다 같이 넣어주는데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것도 골라먹는 재미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이 집은 이 국밥과 같이 나오는 그 반찬 종류가 다양하고 되게 잘 어울리는 느낌을 받았는데 특히 김치가 정말 맛있었어요. 갓 담근 겉절이 김치 아시죠? 무한 리필로 계속해서 퍼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국밥 먹으면서 김치도 먹고 고추도 먹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릇이 계속 뜨거웠던 것 같아요. 저도 먹으면서 끝까지 이 뜨거운 맛을 잃지 않고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